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T세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T세포는 모든 세포들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한다. 라고 여러분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가장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psychology, 심리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면역학, 제가 공부한 면역학을 immunology,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마음을 연구해야만 면역학을 더, 면역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생겼어요. 그 분야가 뭔지 하면 심리 면역학이라는 학문, 그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학문이 생길 만큼 아주 그 우리의 면역 체계는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 이뮤놀로지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어떤, 그, 면역학자들은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주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나 어떤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우신 T세포예요. 그런데 그 T세포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마치 내 세포 쪼가리가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만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뇌 활동과 T세포의 활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마음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면역세포 T세포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변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이때까지 쭉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T세포,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T세포는 창조주가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바이러스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유전자를 켜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여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도 이게 심각한 현재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한해 갈수록 어떻게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기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네. 해결되려면 심각한 사회적 변화가 와야 돼. 그 뭐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전부 다운돼 버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싶지 않죠. 그렇죠. 이 기후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면역력 문제예요. 면역력 문제. 자, 이제 이 앞으로 코로나 지금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 병들이 뭐 조류 독감 뭐 사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진짜 세지는 거냐? 아니면 왜 이렇게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나냐 하면 정답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면역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강해야 돼. 자, 면역력이 강해지는 방법은 뉴스밖에 없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돼요. 그게 강화되려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기술적으로 뭐 인공적으로 뭐 무슨 물질을 만들어서 줘봐야 결국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반응을 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기를 받는 뉴스타트를 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저도, 코로나 백신을 3차 접종까지 하고도, 그러고도 걸려. 코로나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뭐,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심하게 앓아요. 그 면역력이 더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걸려도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이니까 이제 3차를 반드시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는 하루에 뭐예요? 하루에 2만 명, 3만 명. 생겨나요. 오늘은 보니까 5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쭉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런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겁을 냈습니까? 예. 네. 감염자가 하루에 뭐요? 80명 생겼다 그러면 오, 100명 올라가면 뭐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는 뭐 2만 명? 사람이 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두려워했죠.
그러나 면역력만 강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충분히 유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역력만 강하면 바이러스 들어오면 금방 죽여버려. 그래서 심하게 앓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뉴스타트 시작한 김에 면역력을 쫙 강화시켜서 뭐암 같은 병은 물론 나고 이제 면역력 강화된 김에 그 면역력을 뉴스타트로 생기로 잘 유지해주면 앞으로 아무리 악한 바이러스가 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끝도 없어요.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생기가 중요하다. 자, 이제 그 자가 면역성병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계획에 의하면 이 T세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나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면역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 T세포가 정상적으로만 유지되면 뭐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T세포는 이제 무엇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의 환경. 특히 T세포는 더 다른 세포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는 뇌 조각들처럼 그렇게 뇌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T세포는 활동한다. 얼마나 마음에 이 마음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 T세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특히 T세포는, T세포 속의 유전자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확실히 해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뜻대로 하면은 T세포는 우리를 어떻게 방어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다른 뜻을 마음에 품으면 내가 품은 뜻에 따라서 어떻게 T세포는 그 유전자가 또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T세포는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또는 내 몸속에 생겼더라도 그 나쁜 암세포 같은 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됐는데 유전자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자꾸 나를 공격하는 그런 뜻,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자, 나를 공격하고,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첫째, 내가, 나의 현재 삶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적으로. 나 같은 인간은, 뭐 이런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장래도, 나의 미래도 어떻게, 희망 없어. 산다는 게 너무 힘든다. 죽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 결국은 T세포 유전자가, 자, 뭐가 먼저 변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면, 뇌파가 바뀌어, 뇌파가.
그래서 내 뇌파가 이제 베타파로 바뀌어 가지고 계속 그 나쁜 뇌파가 유전자에 특히 T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예를 들어서 죽고 싶다. 그렇죠. 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아주 착한 여성이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가혹하게, 예. 네. 정말, 그렇게 가혹하게 고생을 시키는 성깔 있는 시어머니들이 있어, 그렇죠? 죽겠어. 그런데 주위 친척들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동창들, 선생님들은 다 나를 어떤 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 착하다. 아주 착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착한 사람이고 싶고, 다른 사람 볼 때, 안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착하고 싶고, 착하고 싶은 사람은 뭐를 받고 싶어요? 착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 못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 자꾸 꺼져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랑의 표현과 같은 거니까,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랑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자꾸 켜지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죠. 칭찬 많이 받으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뇌파가 변해가지고 생체 전자파로 그 죽고 싶다는 그 신호를 어떻게 T세포한테 전달해. 전달하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T세포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야,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 그러네. 너도 그런 신호를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나? 아닐까? 그래서 T세포들이, 나도 자꾸 주인님 죽고 싶어 해. 한다는 걸 나도 느꼈어.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죽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세포 유전적 변해야 돼. 무선적으로 변해야 돼.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해야 돼.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을 공격하자. 그러면 갑상선염이 발생하는 거죠. 또는 관절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관절염, 자가면역성 관절염,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콩팥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심리 면역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면역학 분야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이 얼마나 유전자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확실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그래서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T세포가, 예를 들어서, 나의
간을 공격한다. 그럴 때 또는 관절을 공격한다. 그럴 때 치료를 어떻게 하게? 이놈의 T세포들이 나쁜 놈들이야. 왜? 나 T세포지만은 나를 공격하니까 나쁘게 변했죠. 그 어떻게 나쁘게 그렇게 나의 정상적이든 착하든 T세포가 이렇게 나쁘게 변했냐라는 그 원인을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고 이 나쁜 T세포가 공격해서 이렇게 심한 관절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T세포를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제일 흔하게 쓰는 면역 억제제가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죠.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은 아니고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T세포는 본래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 면역세포는 중요한 세포인데, 이거를 자꾸 죽이면 면역력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아주 약해지.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를 쓰면 T세포가 죽어요. 자꾸 죽어. 죽는데 T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증세는 완화가 되죠. 왜 T세포가 공격을 못하고 자꾸 죽여버리니까 T세포를. 그러면 이제 좀 낫는 거는 아니지만 증세가 어떻게 점점 약화되니까 환자들은 아, 그 약이 잘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끊임없이 계속 평생 치료해야 돼. 왜 그래요?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끊으면 이제 끊으면 T 세포는 중요한 세포니까 우리 골수에서 계속 T 세포를 새 T 세포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면역력을 유지를 하지. 그런데 새 T세포가 만들어져 나오면 아직도 나의 생각 변해서 안 변해서?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또 유전자가 또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적 유전자로 변질되니까. 그래서 약만 끊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또 증세가 재발하죠. 그러면 또 이제 악화되면 또 뭐예요? 아이고, 또 약을 또 먹여야 되겠다. 이래서 맨날 약 먹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간이식을 했다, 콩팥이식을 했다 하면, 이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 내 거가 아닌 그 장기를 붙여놓으면,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잘 맞는 거라도, 결국은 남의 거야. 그거를 T세포는 예민하게 찾아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콩팥 아니잖아.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우리 거 아닌 게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우리 거 아닌 거니까, 파괴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T세포가 막 그 새롭게 이식한 콩팥을 공격해서 그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의 콩팥을 이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해? 그 비싼 수술이 허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는 무슨 약을 주게? 면역 억제제도 줍니다. 그 T세포를 완전히 약화시켜야만 새로 붙여놓은 콩팥을 파괴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식수술 받고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고 있는 환자들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낮게? 훨씬 높죠. 그 면역 억제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면서 하다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어디로 하면 그 익산 자기 앞 그 집 안에 있는 그 땅이 조금 있는데 그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이제 도저히 이렇게 면역 억제제 먹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콩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은 해준 의사가 있어요. 그 우리 세브란스 선배 의사 선생님이네. 그 이제 근데 면역 억제제 치료를 계속 일평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콩팥이 또 망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거의 한 30년 됐을 거예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 저 면역 억제제 안 써. 이 사람 아주 건강해졌어. 이식한 남의 콩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과학만 신봉하고 있었다면, 뉴 스타트 못하죠. 그런데, 의사로서 하나님을 만나자, 아, 하나님이 유전자 글자를 만들었어. 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병자를 막 고쳐. 또 어떻게?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려. 이제 이러면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와. 그래서 생기.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이 생기가, 그 생명 에너지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뉴 스타트가 이렇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약 못 먹겠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스트레스 안 받고, 뭐예요?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는 거야. 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맑은 공기, 맑은 물, 뭐를 시작한 거요? 뉴 스타트.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이태근 씨처럼,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T세포가 더 이상 새로 이식한 콩팥을 공격하지 않게도 됐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공격을 해야 될 콩팥을 어떻게 공격을 안 하는 T세포가 됐어.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야, 저 이태근 씨 같은 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제 그 네이버 들어가서 이태근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조그만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KBS TV 그 취재진과 함께,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냐고 하면,
지금 현재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분은 그 University of Pittsburgh 의과대학에서 간 이식 수술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병원에서 자기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자들을 다 제일 어려운 환자들만 그 피츠버그 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이술 수술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방송으로도 나왔어 옛날에.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 있는데 네가 당신이 이렇게 수천 번 수술을 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환자들 중에도 간 이식 수술을 하긴 했는데 무슨 약을 못 써서 면역 억제제를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그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안 죽고 살아있는 환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너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의사가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때까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올까봐 겁났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사람, 환자가 있대요. 있는데, 왜 그렇게 면역 억제제를 안 써도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네가 드디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런 환자가 있다. 여러 명 있다.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안 쓰고 있는데도 본인의 T세포가 그 이식된 남의 장기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탁 끓여서 피어 물더니 내 생각에는 T세포라는 세포는 완전히 딴 세상.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영어로 표현하기는 You know what, Dr. Lee? I think T-cell has its own universe. T세포는 자기만의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니고 자기만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환자들 좀 신원을 좀 줄 수 없냐. 그건 안 될 말이지. 개인정보. 특히 이 의료정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두 사람을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못하고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분이 놀라운 연구를 하고 있어. 간 이식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연구 내용을 쭉 좀 살펴봤더니, 예, 아, 이제, 그, 면역제제를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쓰고, 또 컨디션 좋아졌다면 뭐, 또 이렇게 줄여보고, 또 끊어보고, 또 나빠졌다 그러면 또 조금 주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맞춰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환자 몸이 점점 뭐예요? 면역제제 없는 상황에 점점 더 적응해 가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 43명, 43%는 결국은 면역제제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것만 봐도 T세포는 잘 적응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공격을 해야 될 때도 그 남의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에라도 이식 공격을 안 하도록 변할 수도 있고 또 내 T세포가 변해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 하니까 변해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의 환자의 T세포도 또 뭐예요? 공격 안 하는 T세포로 정상 T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딱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여러 그 자가 면역병 환자가 있는데, 한 명만 일단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그 성당에 댕기는 여자분인데 아주 그 성당에서는 그 여자 이름이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는 진짜 천사 같은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정말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삼고 싶어 했어. 근데 같은 성당에 댕기는, 남자가 있었는데, 안젤라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도 안젤라 아니면 결혼 안 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을 못 해. 왜 못 하게? 그럼 결혼 못 하고,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4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안젤라나 그 남자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큰일 난 거야. 막다른 골목에 앉지. 왜 결혼 못 했게? 그 남자 엄마가 그 남자는 집안이 아주 돈도 많고 집안이 좋고 근데 그 남자 엄마 곧 결혼하면 시어머니 될 그 사람이 악명 높아. 저 집에 딸 줬다가는 뭐예요? 딸 죽는다. 이럴 만큼 그만큼 소문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는 네가 그 남자 그 집 아들 아무리 좋아해도 절대로 나는 그 집에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엄마는 악명 높다는 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뭐예요? 또 없어. 그 엄마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안젤라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그래, 내가 결혼해서
그 집은 그 결혼하면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집안이야. 그래서 그럼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안 되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자기 그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이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엄마도 신앙심이 있는 분이라 그래, 네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 집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해서 시어머니를 바꾸겠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 그래서 허락을 했어. 그 허락을 하는 안젤라 엄마도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안젤라가 탁 절을 하는데 절을 탁 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여자들 좀 조심하세요. 소문이 어떻게? 어떻게 그 집으로 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딸 안젤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그 여자는 걱정이 되면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했게? 이모한테 했거든. 또 이모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 결국 신랑 집에 들어간 거야. 안젤라가 뭐야? 소름이 쫙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참, 여러분, 안젤라 입장이라면 그냥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어. 그래도 안젤라는 이제 기도하고, 시어머니한테 참, 해주는 거야. 정성껏. 시어머니는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더 그냥 엇나가는 거야. 막, 힘들어서 죽겠는 거야, 안젤라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정말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안젤라 결심을 한 거야.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해드렸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잘해주는 거를 한 30% 줄였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금방 여자는 근데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열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말이야, 어? 이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막 이제 열 받아가지고 막 이 시어머니 성격은 막 대단해,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혈압이 쫙 올라와서 어떻게 될까? 쓰러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반신불수가 됐나.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 뇌, 이 좌뇌에 어느 중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느 중추 있는 곳에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래도 그 어느 중추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말이, 발음이 똑똑하게 나오질 않은 거야. 그 어느 중추에서 우리의 혀, 목구멍, 입술, 이거를 다 조절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거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은. 그죠? 막, 여기서 촥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그 며느리가 잘 해주다가 안 해주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중풍 걸렸으니까 며느리가 더 미운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는 이제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막 더 힘들어 이제. 목욕도 시켜야지, 옷도 갈아입혀야지, 여러분. 밥도 떠먹여야지.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아하, 자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한테도 뭐예요? 안 지켰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절대로 포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이제는 더 힘든 거야.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막 인상을 막 막 쌓아놓은 인상을 이게 이제 그걸 통역을 하면 이 죽이잖아 아무거나 이렇게지. 근데 그거 발음은 못 알아들어도 뜻은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젤라니죠. 막, 죽을 지경.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게 한 두 달, 석 달쯤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을 떠먹이는데, 아, 시어머니가 이제, 죽을 먹이다가, 여기 이제, 침이 이쪽으로 흘렀어. 그래서 이제, 며느리 안젤라가, 그 침을 이제 이렇게 닦아주려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 손을 그냥 딱 물어버린 거야. 그 막 순간적으로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막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렸어. 이제 안젤라 큰일 났어.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뭐예요? 두 번째 안 지켰어. 안젤라가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젤라도 지금까지 그때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곧 큰 벌을 내리실 거다. 여러분, 나는 벌 받아야 싸. 벌, 틀림없이 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안젤라 T세포가 안에서, 야, 자꾸 벌 받는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벌이란 것은요, 금방 빨리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 그래서 반 전체 착 줄 세워놓고 손 내밀면 뭐예요? 탁! 근데, 제일 먼저 벌 받는 놈들이 다 꼬마들이야. 키 작은 놈들. 그 얘들은 제일 먼저, 아, 이러면 이제, 저는 키가 제일 크니까 맨 꼴찌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꼬마들이 막, 아! 이러면 저는 막, 으아! 저는 60번, 응? 예, 네, 60번째 맞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60대나 맞는 거야. 그, 이제, 탁, 떠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벌써 맞은 놈들 뭐예요?
그 걔네들 부러워 죽겠어. 그 버리란 건 빨리 맞아, 빨리 받아야 된다. 아마 안젤라도 그랬던 모양이야.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나한테 주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받고 싶다. T세포들이 벌 빨리 받으려고 빨리 받고 싶어 하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리자. 그래서 안젤라 T세포들이 관절염을,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이 퉁퉁 붓고 아파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어머니 간호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건강하던 안젤라가 막 관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약을 써도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신랑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안젤라는 절대 말 안 하지. 신랑한테 어떻게? 신랑은 자기를 자기 이름처럼 천사로 알고 있는데, 천사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다?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놀라가지고, 이제 한국, 아니, 이제 병원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무슨 치료밖에 없어요? 면역억제제 치료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면역억제 뭐니까 막 부작용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돈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최고 나가는 이제 병원들이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세계 전부에서 막 크, 최고 부호들이 찾는 병원들이 있어. 거기 이제 다 데려가서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같은 약이야. 면역 억제제. 다른 방법이 없대. 그렇죠. 없죠. 뭐.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고 한국으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저를 소개하고 뉴스타트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당의 남편이 그 말을 믿고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아, 굉장히 심한 이제 류마티스성 자가면역성 관절염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봤죠.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생긴 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도 그런 감이 잡히는데, 아마도 우리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다. 그 어머님 성격이 대단하시대. 그래서 그러냐, 오케이. 그러면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략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 신랑은 한국으로 갔어요. 회사를 복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만 남겨놓고 그 이튿날 안젤라하고 저하고 개인 면담을 이제 했어요. 근데 안젤라는 진짜 이쁘고 천사처럼 착해 보여. 제가, 근데, 그 본인은, 그 안젤라 씨는
이 병에 어떻게 걸렸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벌 주신지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무슨 벌 받을 짓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 받은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물어봤어. 시집살이를 하시고 계신다면서요? 네. 근데, 시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시키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아니, 안젤라 씨 남편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젤라가 정색을 하면서, 어머머, 거기도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님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시어머니 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욕했다가는 또 다른 병 더 생길까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 그 딱 제가 그 순간에 보니까, 와, 이분은 하나님을 뭐요?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한 이 병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암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내가 그 옛날 그때 벌 받을 짓을 하긴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뭐예요? 참 착하다고 생각했더니, 옛날에 벌 받을 짓을 하긴 한 모양이구나. 지금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즉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평 강도도 뭐라 그랬어요? 우평 강도는 그걸 탁 눈치챈 거야. 와, 예수님을 막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발길도 차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자기의 발길 치고 침 뱉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가 그걸 보니까,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보기엔 뭐예요? 하나님 아들 맞는 거거든. 왜? 그런 자기한테 침 뱉고 발길 치라고 그래도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얘들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이 강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이제, 지옥 간다. 자기는 지옥 안갈 도리가 있어 없어. 맨날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오. 근데, 그러면, 이 강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이 죽일 놈도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그 길은 누구라는 길이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러 온 나 말고는 네가 평생 강도질 했잖아. 천국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댕긴 일도 없어. 그래서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저 같은 놈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 말하느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탁 해주잖아요. 그래. 성경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런 강도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길을 바라는 사람, 자기 같은 놈도 절대로 천국 못 갈 놈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뭐 예수님이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자선사업 많이 해. 그럼 내가 나중에 따져보고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 여러분 박수 쳤죠? 왜 쳤어? 유전자 켜졌으니까 친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할 때 여러분 유전자 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안젤라한테 뭐를 가르쳐줘야 돼? 네. 하나님은 안젤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우리 남편이 그이가 왜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어머니 박사님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내가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대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힘든 문제를 또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이제 그래야 이제 이 대화가 돼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자꾸 이 안젤라는 뭐만 차리려고 그래 자기 체면 나는 착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에요. 대화가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하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딱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여기 두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게 해주고 치유가 되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어. 왜? 첫째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둘째 자기의 뭐요? 나는 착한 사람. 자존심.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장해제. 무장해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직접 대화로는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싶어서 제가 큰일이네.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눈을 잠깐 지그시 감고 하나님, 이 안젤라 씨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제가
방법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순간 성경절이 딱 떠올라 제 머릿속에. 그 성경절 참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데 은혜를 몰라.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뭐 악한 자에게 또 이 도자가 중요해.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지라 도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이 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도를 잊어버리면 나같이 악한 사람은 안 사랑하겠지. 이거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자 한자가 중요해. 그래서 은혜를 몰라도 그리고 악해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이 생각이 딱 나서 이 성경절을 딱 폈어요. 그래가지고 안젤라 씨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현재 안젤라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안젤라가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악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 벌 받아야 돼. 근데 악한 자에게도 불공평해. 그랬죠? 착해야 은혜를, 사랑을 받지. 여러분, 이런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런 말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 지극히 드물어. 아시겠죠? 그냥 읽어버리고, 뭐, 읽어놓고도 누구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조건적 사고방식대로 생각하. 그렇게 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 제 얼굴에서 또 성경은, 어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깨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시어머니도 벌 주고 자기도 벌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그래서 안젤라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기에게도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자기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푹, 근데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왜? 이거 딱 써놨는데 어떻게 안 믿어? 근데 안 믿겨, 안 믿겨? 이거를 반신반이라고. 왜 자기 이때까지 가지고 온 자기의 신앙심에 의하면 이걸 믿기가 힘들어. 그거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반신반의까지 왔는데 딱 못을 어떻게 딱 쳐서 믿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탁 떠올라요. 두 번째 말씀. 그들이 제자들이 먹기 시작할 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팔리라. 그 제자 중에 예수를 파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 벌써 누가 자기를 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을 하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여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겠죠. 또 한 사람, 접니까? 나 아니다. 그래서 11명을 다 아니라고 그랬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가 남았어? 그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만 남았어.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알아챌 거 아니에요. 아, 이 예수님이 뭐예요? 나라는 걸 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저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순서가 12번째였다 보니까 뭐라 그랬게요? 저요.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래 이 새끼야. 깜따고 버렸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말했다. 맞다. 이렇게 그 말했다. 네가 그래 너 맞다. 그러고는 즉시 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거 너희가 어떻게 아 다 이것을 마셔라. 뭔데 포도주는? 이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약속의 피다. 이거를 받아 마시고 용서를 받으라. 그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안젤라한테 읽어줬어요. 너희가 다 제가 아주 다에다가 힘을 얻어 다 이것을 마시라. 안젤라 모르는지 아세요? 어머, 왜 어머 했을까? 안젤라 깜짝 놀랐어. 자기 것이 나쁜 년은 뭐요? 가룟 유다 것이 나쁜 놈은 어떻게 뺄 줄로 알았는데 안 빼고 뭐라 그래요? 다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 깜짝 어머! 그러면서 안젤라가 응급결이야. 뭐라 그러지 않아요? 박사님 저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젤라님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응? 가룟 유다보다 나쁠까요? 그들이 안젤라가 박사님 하고 손을 잡고 이제 울기 시작. 아,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 중풍 걸린 이야기, 이제 뺨따구까지 때린 이야기,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 제가 저를 이곳에 보내서 박사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만. 저는 막 하나님이 항상 벌 받고 하나님 벌 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픈 줄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즉각적으로 뭐가 돼서 해방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 뺨따고 때린 나도 변치 않고 뭐요? 사랑하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날부터 안젤라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고 이제는 콧노래가 나오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 그러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자 삐뚤어진 T 세포 유전자 정상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가? 돌아가. 그러니까 그 변질된 T세포가 지금 관절을 공격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붓고 통증이 있고 한 것도 점점 어떻게 T세포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점점 통증이 약해지고 예. 붓기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요 휠체어 타고 온 여자가 일주일 지나니까 점점 좋아져서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휠체어 안 타고 걷게 되었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2주일 되고부터는 이제는 하루에 1시간을 걸어도 끄떡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3주. 우리도 사실 지금 1부, 2부까지 하면 3주죠. 그러니까 20일이니까. 그래도 그 집에 갈 때쯤 해서는 뭐 2시간을 걸어도 좋고, 예, 건강식을 해가지고, 몸도 건강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모르는 박사님, 그러면 우리 시어머님 중풍도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뇌신경 재생 얘기 다 해줬어. 그거를 이제 그 강의한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올 때 그때는요 VHS라고 그랬어. 그거는 막 강의 한 편이 뭐요? 이만하여, 이만하여. 그걸 꼭꼭 빼고, 뭐, 그래서 그거, 20일 동안 강의한 거, 뭐, 50개 정도 돼.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민 가방 큰 데다 그걸 사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고 하면, 이제 안젤라가 미국 가고 없으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간병인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간병인이 고약한 사람이라, 이 못된 시어머니 이게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라니까 뭐 왜 말을 못하니까. 그 이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게?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요
결국 병 중풍 걸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온통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싸지, 당연하지. 아들아 다 왔어. 그 시어머니는. 그래서 안젤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 건강해졌어요. 뉴 스타트란 걸 했는데, 어머니 저하고 같이 뉴 스타트예요. 제가 지금부터 건강식도 해드리고, 이제 박사님 강의도 어떻게 같이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까 간병인 내보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은 못하고, 언제나 소리 잡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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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얼마나 고맙겠어. 이제는 매 안 맞아도 되니까. 시어머니 유전자 켜졌을 것 같겠지. 뇌세포가 재생하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우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강의를 통해서, 그때 이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그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유전자도 다 켜지고, 내 세포가 재생하기 시작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게 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세포가 재생하니까.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그 간병인한테 맞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럴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며느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서 또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어머니한테 마음에도 들어가서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뇌세포도 재생시켰어. 여러분, 이게 바로 뉴스타트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들, 각 세포들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가정을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병도 나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그 가족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가 다시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한 책이야. 저는 이걸 몰랐을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나 참 웃기네 이랬던 그런 아주 쌀쌀맞은 무신론자가 이렇게 맨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돼도 아직도 왕성하게 건강하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 봉화 씨도 예 네,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